황사란 예인기운 이만석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양파 초절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봅니다. 뭐 이제 보통 알고 있기는 양파에다가 식초 부으면 양파 초절임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다 설탕 조금 넣고 식초 붓고 이러면 양파 초절임이죠. 근데 문제는 그 식초를 뭘 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파는 식초, 뭐, 이렇게 이만한 거, 3,000원짜리, 4,000원짜리, 그 식초 쓰겠습니까? 안 그러면 빙초산 요만한 거, 거기다 물 한 그릇 타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쓰겠습니까? 그게, 뭐, 물론 그것도 뭐,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뭐, 사람 먹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양파 초절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식초고 그 식초를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를 이렇게 딱 절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고 거기다가 이게 천연 발효 식초를 가득 양파가 착착착 부을 정도로 해놓고 거기에 미생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양파가 문드러진다든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좋은 미생물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그러면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미생물을 뿌려줘야지 미생물을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습니다. 세력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유인균,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이제 요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유원 플러스 균이라고 요 균을 가지고 이제 보통 양파 저 식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식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양파를 저기 절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식초를 예를 들어서 이제 현미 발효 식초를 만들었다. 아니면 포도 발효 식초를 만들었다. 아니면 다른 식초를 만들었다. 그거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물론 나쁠 거는 없죠. 뭐 식초도 몸에 좋고 양파도 몸에 좋으니까 나쁠 거는 없는데 이왕이면 저는 양파 식초를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양파끼리, 같은 균종끼리, 같은 균끼리는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 세력 싸움이나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파 식초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놨다가 그다음에 양파 그거 저 다음 해 양파 그걸 할 때 그 식초를 붓는 거예요. 부으면 양파 초절임이 되는 거죠. 그럼 양파 식초는 식초대로 또 여러분들이 드시고 그리고 또 생 그 다음에 생 양파가 나오면 거기다가 양파 식초 만들어 놓은 걸 붓고 미생물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양파의 아삭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몸에 좋은 양파 초절임 장아찌죠. 이제 장아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일단은 양파 식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잡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 내년에 여러분들은 양파 초절임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좋은데는데 양파는요. 뭐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한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게 그것도 아삭아삭하게 1년 내내 드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파 초절임을 천연 발효 식초로 해라. 그것도 같은 저기 양파 식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절임을 하면 더 좋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